오늘은 싱글벙글 노처녀 여자들의 발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말미에 반전이 있으니 다들 기대하며 봐주세요. 34살의 이 여자는 결정사에 와서 남자를 찾고 있는데 눈이 높아서 고학력자를 원한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으로 여자를 존중해야 한다 말합니다. 남자가 집안일도 같이 해줘야 한다 말하죠. 그러자 결정사 직원은 솔직하게 말한다며 전통적인 관점에서 고객님은 미인이 아니다. 게다가 나이도 많으니 괜찮은 남자를 찾는 건 힘들 거다. 라는 팩폭을 34살 여자에게 날립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여자는 와인이기 때문에 34살의 나이가 적당하다 주장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여자는 아기를 낳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존중해줄 수 있는 남자를 원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처녀 여성들은 나이 많은 사람이 미혼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 내 조카마저 나를 노처녀 이모라고 말하고 있다. 누가 너에게 노처녀라는 말을 하면 코를 납작하게 해줘. 그 사람이 입을 다물지 않으면 주먹을 써서 입 다물게 만들어. 나는 노처녀라는 말에 겁먹지도 않고 헛소리에 놀아나지도 않을 거야. 내 인생은 아무도 간섭 못하는 나의 인생이야. 라는 말을 하는 우리 노처녀 아줌마들의 단호한 말들이 보이시나요? 여러분은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며 뭔가 위화감이 느껴지셨나요? 사실 지금 보여드린 내용들은 한국 여자들이 말한 내용이 아니라 중국 여자들이 말한 내용을 보여드린 거죠. 제가 말하기 전까지 혹시 이 내용이 중국 여자들의 내용이었다라는 걸 알아차린 분이 계실까요? 여성시대에서는 조직적으로 중국 여자들에게 페미니즘을 수출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좋아하지 않지만 한녀들은 우리 중국 여자들에게 진정한 롤모델입니다. 라는 글에 찍힌 좋아요 숫자가 6만 6천입니다. 수많은 중국 여자들은 한국의 페미니즘을 보고 한녀들의 위대함에 대해 칭송하고 있으며 남자처럼 되고 싶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 남자에게 있는 용기와 힘은 여자에게도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한국의 페미니즘을 정말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소방관 군인 무술을 단련하는 모든 행위는 걸스 캔 두 애니띵 정신으로 여자들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이 중국 여자들의 발언들. 어째선지 몰라도 한국 여자들과 너무 똑같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중국 여자들이 페미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중국의 출산율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여자들은 중국과 힘을 합치자 우리 힘내요 여자들. 마음찡하다 중국 여자들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다 깨어나고 있으며 여자들은 어떻게든 옳은 길로 간다. 라는 말을 하면서 중국의 독을 풀어놓은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한녀와 중녀 일녀 화이팅을 외치며 K-페미 수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우리 여자들. 공산당의 독을 풀어서 중국이 망하는 건 너무 보기가 좋지만 중국의 출산율이 개같이 떡락하는 걸 보면 한국이 어떻게 망했는지 범인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나요?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나락으로 가는 이유는 페미들이 여자들에게 허영심과 김치력을 불어넣었기 때문이고 그런 여자들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의 멸망은 기정사실화가 될 뿐이라는 사실을 보여드렸습니다. 페미를 척결하기 위해선 좌파 우파 가리지 않고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여자들에게 퍼지는 페미 사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께 보여드렸고 여러분들은 한번 찬찬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죠. 한중일 출산율을 보면 어째서 초고령화 국가라는 일본이 가장 출산율이 좋은지 한중일 페미들 폐악질 순위를 생각해보면 어째서 한국 출산율이 나락같고 중국이 그 다음이며 일본이 가장 많이 출산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오늘 짜장면 한 그릇 사 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나는 한국을 좋아하지 않지만 한녀들은 우리 중국 여자들에게 진정한 롤모델입니다.